안녕하세요. 미키 글러브의 미키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유학 준비 미키 글러브와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그죠? 저희가 많이 다루는 것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LSE, 홍콩대학교, 의대치대, 수의대, 미국 대학의 아이비리그, 자 이렇게 전 세계 대학이 다 되니까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많이 간 데가 옥스퍼드, 캠브리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희는 17명 중에 4명, 확률 정말 좋죠. 예, 잘갈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드리고, 또 공부도 시켜서 보내는 그런 미키 글로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했을 때, 그쵸? 이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쵸? 코로나 덕분에. 예. 아, 코로나19 덕분에 많이 바뀌었죠, 생활이. 자, 어쨌든, 그쵸? 코로나19 시대의 유학 준비, 미키 글로브 설명회를, 그쵸? 6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니까요. 유튜브로 진행하니까요. 간단하게 들어와서 그냥 보시면 되세요. 보면서 질문하고 싶은 건 질문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실방의 개념으로 웨비나를, 그죠? 웹 세미나의 약자,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공개 방송, 그죠? 되겠죠? 자, 미키가 잘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죠? 어떻게 가면 잘 가는지 유학 분석해 드리고요. 전망. 그 다음에 전형별 명문대 진학 방법. 그 다음에 영국인 선생님이 생각하는 유학 준비. 약간 우리랑 또 생각이 또 다른 방면으로 돼 있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합격하고 최종 합격.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최종 성적 주면 이쪽으로 넘어올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학생들이라 아주, 그죠? 저희도 즐거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LSE도 있는데, LSE는 여기 안 써놨지만, LSE도 두 명이나 있거든요. 한 명은 BTEC에서, 한 명은 A레벨에서 왔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안내를 혹은 유학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목요일 몇 시라고요? 2시에, 그냥 유튜브로, 뭐, 이번 주 목요일 12시에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켜놓으시면,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많이 많이 오실수록 재미나거든요. 예, 이런 방송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게 제일 재미나거든요. 예, 많이 오셔서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저도 좋은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